3를 모아봤습니다. 악플 중에 가장 상처를 받았던 게 뭡니까? 더럽다. 성형 시켜줄 테니까 사겨달라. 성형수술 했는지 궁금하다고. 연예인이랑 사귀는 경우도 있어요. 오! 말해도 돼요? 한번 여자 연예인한테 1층 신청이 온대. 야, 나도 나가겠다 이러고 도전장을 던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와봐. 피부를 공개 주세요. 그거 있어야지. 여러분들, 얼짱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본다? 내 눈은 자연산이다? 정답! 빅뱅의 탑! 적으셨네요. 빅뱅의 탑이 위인이었나요? 자, 그리고 어제란 거는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Let it be. 깜찍발랄 포켓볼 투데이만 홍영. 얼짱계의 여신으로 떠오른 충무로구에선 정현주. 걸어다니는 조각 한국예고 이홍기 박재현. 살아있는 바비 인형, 얼음공주, 권수정. 얼짱계의 카사노바, 왕십리 지우 선배, 박상일. 섹시한 매력 만점의 핫걸, 인터넷 아이비, 한곰. 모두하고 까칠한 큐트보이 인형남 호준현. 구수한 말투 구수한 성격 얼짱 CEO 주현호. 어이구 꽃미남 꽃미녀 인증쇼 얼짱 시대! 안녕하세요, 얼짱시대 MC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말이죠. 패션쇼로 얼짱시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반응이 슬슬 올 때가 됐거든요. 우리 준현군. 네. 밖에서 뭐 사인해달라 이런 얘기 좀 듣습니까? 뭐,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놓고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보면서, 어, 호준현이다 이러면서 마음만 설레겠죠. 실물이 낫대요?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에 올린 사진, 화면이 낫대요? 아, 실물이 훨씬 낫대요. 아, 내가 지금 실물을 보고 있는데? 준영군은? 뭐, 실물은. 실물은. 솔직히 제 짱이죠. 화면 빨리 잘 안 받아서 눈도 작게나 그러는데, 그 실물은 인형이잖아요. 그 실물은 인형이잖아요. 사진 같은 거 나온 친구들 몇몇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요. 저 쌍수 전 사진이요. 그 전의 모습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요. 아, 주세요. 아, 이거 왜 꺼내요? 자, 그래요. 아니 뭐. 뒤집지 마요. 아니 뭐. 뒤집지 마요. 싫다. 자, 이게 쌍꺼풀 수술하기 전 사진인데. 와. 와. 수술하기 전도 귀여운데요? 아, 원래 귀여워요. 근데 원래 본판이 돼야 되는 건데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근데요. 솔직히 요즘 개나 소나 쌍수 다 하잖아요. 개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술하기 전에도 굉장히 귀여운 얼굴이에요. 자, 상일군. 네? 상일군도 인터넷에 예전 사진 같은 거 돌아다니고 그런 적 없습니까? 네, 저는 인터넷을 잘 안 해요.
아,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우리 제작진이 말이죠. 상일군의 자료를 찾아보다가 리얼이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을 했었던 경력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탈로나죠, 그게? 2008년도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다시 한번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새롭고요. 아, 상처받았어. 아, 자기가 불렀던 파트 잠깐만 불러봅시다. 라이브로 땡목을 한번. 와. 짧게. 아, 진짜 이거 불면 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 시작! 세상에 태어나 오직 너와 사람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어왔어 My love takes me to you 됐어. 잊어버려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 얼짱시대 인터넷 카페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자신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얼짱 앙케이트! 얼짱의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얼짱 앙케이트! 자, 과연 어떤 앙케이트가 펼쳐졌을까요?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앙케이트 주제입니다. 이성에게 대시를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얼짱은 누구일까요?입니다.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와요? 이성 이러니까 느낌이 오는데 몇 위일 것 같아요? 아 뭐 1위 1위? 네. 오 그래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이성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막상 1위다 자 준영군은 몇인 것 같아요? 되게 신비로운 그런 거라 이렇게 접근을 못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좋아해도 이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가오기 좀 힘들어서 저도 순위권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순위권 안에 없을 것 같다? 네. 아, 이게 무서운데? 자, 3위. 홍영기야. 왜? 누가 왜? 우와, 저요? 그래, 저도 의외네요. 2위. 아, 2위. 고준영구. 2위인데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이것들이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해라는 표정인데 어때요? 3위인데? 저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3위다?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 1위! 박! 역시 박재영구! 자, 상일군 지금 순간적으로 동공이 막... 아니요. 축하해주고 싶어요. 아, 8위로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위. 어떡해. 상일아. 괜찮지? 아, 괜찮아요. 기분 괜찮지? 아, 모르겠어요, 지금. 아, 진짜 상일아 너다. 미안하다. 뻥 아니에요. 아, 진짜로. 7위 주연호 2표. 아, 투표. 0.6%인데 반올림에서 1% 해줬어요, 작가분들이. 자, 웃고 있는 상일군 빵표. 앙케이트 결과. 두 번째 랭킹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냉정하네요. 얼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이건 좀 센데요. 1위다. 우와. 홍영기야, 네. 얼짱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얼짱 자격. 네. 일단 뭐 투데이 많은 기본 정도 돼야죠. 투데이 많 되세요? 자. I'm Mr. Lonely. 선물 정도 많이 받아봐야 되고. 1천 하루에 500명. 솔직히 막 찍어도 잘 나와요 얼짱. 또 사. 자 그러면 3위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한봄양 나왔네요. 한봄양 나왔네요. 3위가 한봄양입니다. 네. 아, 2위 현우야 축하한다. 3위의 거다. 아, 1등 안 했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짱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에 확고한 1위라고 생각했던 현우 군이 쑥 빠져버렸어요. 아, 이 문제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영기야 축하한다. 우리 홍영기야. 네. 감사합니다. 야, 왜 얼짱 왜 귀여운데 사진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요 너무 평범하고 귀엽지만 아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압도적인데요? 86.25% 나왔고. 아, 아닌데 현우 군 85표. 한 표 차이였어요. 자, 호준영 군 4위. 네? 61표, 17%. 61표요? 어. 내가? 내가? 너. 이번에는 8위가 좋은 거니까 7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7위. 재영 군 4표. 안 뛴 거 없어, 얘는. 1%. 박상일. 0표. 얼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네. 앙케이트 결과. 앙케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알겠죠? 근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막 얼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요. 얼짱이니까 그만큼 되게 시련과 고통이 많거든요. 막 애들 악플 달리는 것도 좀 마음 아프고. 그리고 또 얼짱 대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고달픔을 아세요? 모르지. 그럼 당해 보실래요? 내가 왜 당해? 일명 김태현 얼짱 만들기. 김태현 얼짱 만들기. 진짜 보여드릴게요. 진짜 내가 한다고? 네, 해야 돼요. 야, 네가 오늘 제가 빌려드릴게요. 가자, 우리 헤어가자. 야, 가져가자. 나 빼고 나 짠 거야, 진짜? 진짜 헤어나? 너는 안 가냐? 재밌겠다. 뭐야, 쟤? 김태현이 시대로 당했다? 김태현 얼짱 만들기. 그럼 예쁜 연기와 함께하는 얼짱 시대 시작해 볼까요? 준비가 돼 있는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가 어떤지. 알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닉네임이 개그계의 장동건 씨라는데 그런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도 적힌 대로 읽은 거예요. 네. 이제 얼짱 시대의 MC로서 이제 직접 얼짱이 돼볼 건데 직전에 소감이 어때요? 자, 변신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충을 한번 저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좋아요. 이제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얼짱의 기본. 맨얼굴이어야 해요. 거짓말. 네, 맨얼굴이어야 되는데 김태현 씨는 메이크업이 필요하네요. 네, 메이크업의 기본. 아이라인의 신 등장해 주세요. 아신. 예. 얼마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아이라인 뭐 꼬리 그리고 그러면 미간도 더 이렇게 넓은 미간 좁아 보이고 눈도 커 보이고 그러는데. 아, 정말? 왕눈이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눈 감아 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코가 높아 보이는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네. 아유. 괜찮아? 코가 보이나요? 아, 예. 코가 보이나요? 코가 빛나죠? 좋아. 더 발라요. 아, 부족해요. 가족들이 나와주세요. 서클렌징. 아, 정서클씨구나. 분홍색 렌즈를 준비하셨어요? 둘레. 아, 예. 한번 껴주세요. 서클렌즈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눈이 초롱초롱해요. 딴 사람이 될 거예요. 실례되는 질문인데 손 닦았어요? 저희도 안 닦아도 됩니다. 그래? 어떻게 봐요? 위로 봐요? 아니요. 아, 잠깐만, 이 선생님이 아내 같아.
렌즈 빼고 그냥 눈을 찔러. 옷이 또 중요하죠? 옷. 네. 옷이 날개죠? 나와주세요, 옷 팀. 이제 쇼핑몰 하시는 오빠가 데리고 나왔는데요. 커튼 아니에요? 커튼? 아. 옷이. 이건 어떤 스타일이죠? 이거는. 네. 일본 스타일? 일본? 니폰 필? 오케이, 니폰 필. 그냥 한마디로 거시 스타일이라고.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제가 딱 배려해드려서.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것만 입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 가슴 벗고 그렇죠. 이것만 입습니다. 이것만 입습니다. 사진 포즈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창열 선생님 나왔어요. 아, 좋아. 카사계. 아, 카상일 선생님. 네. 하지만 네. 연세가 어떻게 방송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아니 방송하고 실제하고 똑같아요. 32살입니다. 아, 78년 말띠. 그러면 됐냐? 5살 정도 더 어리게 나올 수 있게. 아 좋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고마워요. 네. 사진 찍는 그 네. 각도와 그 머리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꼬아야 돼. 아, 지금 딱 32살처럼. 꺼막스인가요? 꺼이네. 요즘 아니에요. 유행하는 이게 아이돌 스타일 헤어라고요. 변화가 좀 보이셨어요? 아, 제가 지금 아, 거울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한데 일단 결과를 보고 이제 죽는다 진짜. 가슴도 이제 여기를 만졌잖아요 머리를. 네. 그러면 이쪽을 약간 강조해주는 이렇게 하고 머리 통을요 이렇게 좀 펴요. 좀 차들고 네, 약간 동선이 예. 보이게 차들고? 예. 머리 통을 좀 들고요. 제가 45도 각도로 찍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오, 근데. 오, 야, 잠깐만. 옆에서 봤을 때, 뭐 좀 괜찮아요. 진짜. 써렌이 여기 보여야 돼요. 이쪽을 봐봐요. 쟤 뭐야. 다르잖아요. 이게 몰라요. 아, 진짜? 이거 누구예요? 드디어 김수현 씨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준영 군. 제 평생 아이라는 걸 이렇게 후회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의외로 잘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웃긴 네. 눈이 더 낫지 않을까? 아 솔직히 네. 앞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멋있다 막 했었는데 네. 그 속으로는 아 왜 안 되지 이게 뭔가 왜 안 나오지 이 생각 좀 조금 했습니다. 뒤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 아니 우리 상현 씨가 이렇게 쓰라 그랬어. 이렇게만 보여주라 그랬어. 이 각도로 이렇게 해서 서클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라. 계속 나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 몸은 10대 20대가 맞는데 아, 얼굴은 주책맞은 30대. 철없는. 아니 각도만 살짝 바꿔줘. 아 그래? 아 미안해요. 이 각도. 근데 이렇게 다 카메라인가? 이렇게 다 꾸몄는데 사진 다시 한번 찍으셔야죠.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셀카 한번 찍어볼게. 그래. 일단 핸드폰을 이렇게 약간 15도. 15도? 네. 15도 하고 바라봐요. 지금 바라보고 근데 너무 눈에 힘을 풀면 안 되고 눈은 진짜 이제 애매한 건데 이게 진짜. 네. 진짜 애매하다. 네, 그렇게. 눈을 너무 힘을 풀면 안 되는데 너무 크게 뜨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어, 중간, 네, 중간 딱. 네. 조금 위에 있어야 갸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귀여운 건 달라요. 귀여운 건 밑에서야 눈이 아, 그래? 시선이 이렇게 받아서 반달로 보이거든요. 모래 파면서 어떻게? 보이세요? 세상에 자랑해 본 적 쏟아지는 빛 속에서 기다려 본 적 그리 향해 놓친 듯이 달려 본 적 몰래 지켜본 적 미쳐본 적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반말 재밌는데? 자 경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좀 귀여워. 좀? 장난 아니야? 우와. 자 이제 제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했는지 나 다 알아. 자 하나. 사자가. 자 눈부터 쪼아볼까? 눈 괜찮죠? 눈 괜찮죠? 눈 괜찮죠?
어, 괜찮은데? 내일부터 내일부터 봐. 머리, 머리.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아.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지? 얼짱 됐네. 어, 됐네. 아홉 번째 멤버네. 여러분들은 지금 얼짱 시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너 가시죠. 잠시 후. 자존심이죠. 서클 렌즈를 뺀 모습을 최초로. 엄마도 못 봤다는 얼짱들의 서클 뺀 모습 최초 공개. 그리고 방송 출연 후 처음으로 가진 진실 게임의 시간. 솔직하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얼짱들. 죄송합니다. 잠시 후 그 사연이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